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희망길 106번지에 있는 속초 라마다 호텔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숙소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바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를 이용하였습니다. 대포항 바로 옆에 있는 뷰존 속초 라마다 호텔 속초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얼마 가지 않아 속초 시내를 빠져나가서 해변가에 있는 라마다 호텔,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뷰가 좋은 호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바닷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대포항의 바로 옆에 있습니다. 대포항은 원형으로 되어 있고 앞에 방파제와 빨간 등대가 있는 곳에 바로 라마다 호텔이 서 있습니다.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네, 호텔은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고 있습니다. 라마다 호텔은 바로 대포항 옆에 있습니다. 먹자 골목과 튀김 거리 바로 옆에 있는 라마다 호텔, 주차를 위해서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차는 2층부터 시작해서 4층까지 주차가 가능하고 지금 올라가는 길로 쭉 올라가면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들려서 체크인을 하고 왼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숙소로 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5대가 있습니다. 한 대는 전체, 네 대는 짝홀 짝홀 해서 이렇게 층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숙소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라마다 호텔은 바로 오션뷰의 대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쪽과 남쪽이 오션뷰입니다. 객실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문을 열면은 테라스로 보이는 저 공간을 통해서 속초의 아름다운 바다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티테이블이 있고요, 의자가 하나 있고, 저희는 스탠다드 트윈으로 했습니다. 일단은 발코니 테라스 쪽으로 나가서 어떠한 전경이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앞바다에 있는 방파제와 빨간 등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대포항 항구가 쭉 보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장관입니다. 이런 그림을 제가 객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방향은 남쪽 방향입니다. 실제 라마다 호텔은 동쪽으로 보면은 롯데 리조트 방향으로 볼 수 있는 방향이 동쪽 방향이고요, 지금 방파제 쪽은 남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오션뷰도 두 방향으로 나누어집니다. 기본적인 것 스탠다드 룸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싱글 투베더 그리고 세면대, 여기에는 치약 칫솔 정도 놓여 있고요, 차 한잔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 금고 있고 냉장고 있고, 냉장고 안에는 생수 두 병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옷장도 있습니다. 네, 화장실을 쭉 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는 욕조가 없습니다. 그리고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어메니티 들어가 있습니다. 샴푸, 린서, 컨디셔너. 안에는 베스타올 두 장이 들어가 있고 별도의 풋타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
케이스 타월 두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싱글 두 개의 침대 스탠다드 트윈으로 되어 있는데 쿠션이 사실은 엉망입니다. 안 좋아요. 푹푹 꺼집니다. 이거는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비로 다시 내려와서 체크인 하고 있는 부분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상을 받은 부분도 있어 제가 영상에 잠시 비춰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인 체크인도 가능하고요. 속초에 있는 라마도 호텔은 여러 가지 객실 행태가 특히 있습니다. 쭉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트윈이나 더블룸으로 되어 있지만 패밀리 행태로 되어 있는 객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오션뷰를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호텔 객실 선택에 관건이 있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객실룸 타입에도 오션뷰, 시뷰 여러가지 이런 형태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서 라마다 호텔의 전경을 쭉 쳐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는 24시간 이마트 편의점이 있어서 이용이 가능하고 뿐만 아니라 호텔 내에도 GS 편의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와서 바다 전경을 쳐다봅니다. 저 앞쪽 보이는 곳이 방파제와 빨간 등대가 보이는 곳이고 지금 앞에 바로 있는 곳이 대포항입니다. 24시간 이마트 편의점이 보이고요. 호텔은 건물이 전체 2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객실 수는 55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고 건축년도는 2016년입니다. 오션뷰로 대포항과 튀김거리, 먹자골목 등등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호텔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방파제와 빨간 등대가 보이는 곳을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이 대포항이고 저 멀리 뒤쪽에 설악산이 보입니다. 호텔 라마다에서 설악산까지는 1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라마다 호텔은 뷰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 다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조명이 켜진 라마다 호텔의 모습도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어요. 특히 주변에 먹자골목과 먹거리가 많고 볼거리가 많은 호텔 라마다 전경입니다. 네, 야간이 돼서 라마다 호텔의 바로 앞에 있는 바다를 쭉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강태공들이 많이 있습니다.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야간의 모습은 낮에 본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저 앞에 있는 다리가 아주 멋진 불빛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방파제길입니다. 이렇게 해서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방파제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텐트를 치고 야간에 낚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평화로운 편안한 공간에 속해 있는 라마다 호텔. 주변에 볼거리가 많아 객실은 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는 곳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라마다 호텔의 모습은 어떨까? 커튼을 제치고 발코니 테라스의 문을 열고 나가봅니다. 아, 어제 본 모습이지만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쭉 뻗은 방파제길 그리고 저 끝에 있는 빨간 동대
이 모습을 아침에 객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쭉 속초 해변과 대포항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 뒤쪽 산은 설악산입니다. 앞에 다리가 유난히 멋있어 보입니다. 라마드 호텔의 벽을 따라 쭉 장관을 보고 있습니다. 테라스에서 보는 라마드 호텔 앞의 속초 바다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아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멋진 속초와 설악산과 대포항을 맞이하는 순간입니다. 아, 정말 장관입니다. 그림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 라마다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객실 요금 또한 아주 저렴합니다. 아침에 식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객실 요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별도로 선택해서 드시면은 32,0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뷔페 식당을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성인은 32,000원, 아동은 16,000원 하프 차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음식들 많이 돼 있네요. 웨스턴과 코리안과 재퍼니스와 여러가지 타입의 음식과 행태들의 모습과 디저트, 아, 끝이 없어요. 브레드, 맛있는 거 다 있습니다. 아, 종류도 전체적으로 100가지가 넘을 듯 합니다. 아, 엄청나네요. 코스도 엄청 길어요. 코리안 스타일의 여러 가지 타입의 반찬들 쭉 나와 있죠. 대표적인 김도 나와 있고요. 양념으로 되어 있는 조림 김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도 있고요. 여기도 빵과 함께 쭉 드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 맛있겠어요. 이렇게 쭉 해서 나중에 디저트 커피까지 핫 코너네요. 쭉 한번 보시고. 아, 많습니다. 엄청나요. 1인당 32,000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는 아침 조식 뷔페입니다. 생각보다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부분 맛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를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호텔에서 볼 수 있는 바다 뷰의 전망대입니다. 지금 문이 잠겨 있고 헬스장 또한 문이 잠겨 있고 수영장도 잠겨 있습니다. 여름에 개장을 하겠죠. 수영장은 아침 이런 시간이라 제가 대부분 볼 수가 없어서 잠겨져 있는 모습들만 보여드립니다. 호텔의 2층, 3층에 쭉 있습니다. 헬스 기구들이 많이 있네요. 아, 여기도 잠겨 있습니다. 수영장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객실복도를 지나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하, 정말 멋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잠시 보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의 모습입니다. 돌아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야 될 시간입니다. 왔다는 강원도 속초시 대포항 희망길 106번지에 있는 속초 라마더 호텔을 찾았습니다. 객실과 주변에서 쭉 보실 수 있는 뷰는 정말 장관입니다. 라마더 호텔의 동쪽 뷰를 보면 왼쪽 편에 롯데 리조트가 보입니다. 이쪽 방향은 동쪽 뷰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남쪽 뷰는 방파제길 빨간 등대가 보이는 길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뷰를 자랑하는 오션뷰의 대명사 속초 라마더 호텔을 이제 떠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